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윤정의 초혼 이마이나 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주법은 슬로우 고고이고, 이마이나는 G키랑 조표를 같이 쓰는 나란한 조죠. 그래서 파에 샵이 붙어요.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처음 마디부터 보면 시레 해서 목맞춤 마디로 시작을 해요. 시레는 2번 줄, 시레. 3플랫에 여기 레를 눌러주시죠. 시레 하고, 첫 마디에 이제 C코드에서 미미파미레시 해서 넘어가죠. 그러면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의 근음, C코드 근음 5번 하고 미, 멜로디 1번 줄을 갖춰주고 나머지는 이제 박자 길이만큼 8분음표를 한 번으로 해서 나눠서 쳐주는데요. 이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이제 멜로디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코드 구성에서 그냥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이제 두 박자니까 8분음표를 쪼개면 총 4번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5일 동시 쳐주고 얘가 한 번이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5일 동, 3, 2, 3. 그리고 뒤에는 미, 파, 미, 레, 시. 여기는 이제 8분음표, 뭐 16분음표 나눠져 있어서 다한 번씩만 쳐주면 되는 거라 1번, 미, 파. 여기 이제 파샵이죠. 미, 파, 미, 레. 미, 파에서 미가 좀더 길고 뒤에가 16분음표로 돼 있어서 미, 파, 미, 레. 이렇게 되죠. 시, 레,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이마이너에서 시, 솔. 이렇게 가서 넘어가는데 마디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마이너의 코드 근음 6번하고 시, 멜로디 2번 줄을 갖춰주죠. 그런데 얘는 이제 점 2분음표 길이라 세박 길이만큼을 쳐주는 거예요. 세박은 8분음표로 쪼개면 총 6번을 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 2, 동, 4, 3, 4, 2,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솔은 여기 3번 줄, 솔. 이제 한 바퀴니까 하나, 둘에서 3번, 4번으로 쳐준 거고. 시,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A 마이너에서 라, 라, 시, 라, 솔, 라, 솔, 라, 레, 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A 마이너 코드 근음 5번하고 라. 그러면 5번, 3번을 갖춰줘. 라, 멜로디. 라, 시. 시는 라, 시. 여기 2번 줄. 라, 시. 그 다음에 라, 솔. 5, 3 동시 쳐주고 라, 시, 그 다음에 라는 여기 3번 라, 그 다음에 솔 약지를 떼어줘야죠. 솔 라, 시, 라, 솔. 그 다음에 뒤에가 라, 솔, 라, 레 가죠. 그러면 다시 여기 근음을 한번더 쳐주고 라, 솔, 라, 레. 레는 여기 3개로 라, 시, 라, 라, 솔, 라, 레. 세 번째 마디 다시 A마이너에서 라, 시, 라, 솔, 라, 솔, 라, 레, 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라, 시, 라, 솔, 라, 솔, 라, 레. 네 번째 마디는 G코드에서 시 하고 이제 살아서는 안 갔지 이제 노래 부분 들어가죠. 그러면 G코드에 가서 시, 시를 쳐도 되니까 G코드 그럼 6번 하고 시, 멜로디 2번 줄. 여기는 6, 2, 동, 4, 3, 4, 2, 4. 여기도 세 바퀴이기 때문에 총 6번을 쳐주는 거죠. 6, 2, 동, 4, 3, 4, 2, 4. 그 다음에 시, 레 해서 노래.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첫 마디부터 보면 시, 레, 목맞춤 마디로 2번 줄. 시, 레 하고 C코드에서 미, 미, 파, 미, 레. 두 번째 마디, 이마이너에서 시, 세 번째 마디, 에이마이너에서 라, 시, 라, 솔, 라, 솔, 라, 레. 네 번째 마디, G코드에서 시, 살아서 노래 들어가시면 돼요. 전주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